시간에는 여러분 그 간증에서 암이 없어졌네, 정상으로 나왔네, 그래놓고 와 나서 축하한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 무시무시하죠. 참 참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그를 알면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참. 자, 이 시간에는, 재생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 우리가 치유가 되려면 반드시 재생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B형, C형 간염에 걸렸다. 그래서 그 염증으로 말미암아 많은 간세포들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간염이 완전히 치유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첫째, 그 세포들이 많이 죽어버리면, 그 본래 죽어버린 세포들이 차지하던 공간을 메꿔줘야 돼요. 그 메꾸는 조직을, 섬유 조직, 쉽게, 더 쉽게 얘기하면 흉터 조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풍에 딱 걸려가, 혈관이 딱 막혀가지고,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산소 공급을 못 받는 부위에 뇌세포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흉터가 생겨서, 그렇게 흉터가 생긴 상태를 뇌경색이라 그래요. 간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간경화라고 그래. 또 폐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 폐경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간경화처럼 조금 더 이제 유식하게 의학적으로 더 유식한 표현은 폐섬유화증이라고 그래. 폐섬유. 폐가 섬유질로 변한다. 섬유질은 흉터 조직이 다 섬유질이에요. 그래서 폐가 섬유화한다. 심장마비에 탁 걸려서 심장마비라는 것은 심장에 있는 혈관이 어느 부분이 탁 막히면서 이제 심장 근육 세포가 죽어요. 산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흉터가 생겨. 섬유화가 돼. 그래서 그것을 폐경화라고, 심근경화라고 그러지 않고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요. 그 경색, 경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병들이 치유가 되려면 맨 처음에 뭐부터 제거가 돼야 돼? 네? 흉터가 제거가 돼야 돼. 흉터가 제거가 되고 그 흉터가 차지하던 공간은 본래 정상 세포들이 옛날부터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공간에 있던 세포가 죽고 흉터로 채워놨으니. 이제 그게 완전히 치유가 되려면 그 흉터 조직, 섬유화 조직이 없어져야 돼. 없어지고 그 흉터가 차지했던 공간에 다시 새로운 간세포나 뇌세포나 폐세포나 심장 근육 세포가 다시 재생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 치유되기 위해서는 첫째, 흉터가 제거되어야 되고 둘째, 거기에 본래 있었던 옛날 정상세포, 건강한 세포들이 다시 재생이 되면 그제서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의사들이 이런 조직은 이런 세포들은 재생이 안 된다라는 세포들이 있었어요. 첫째, 제일 재생이 안 되는 세포는 또는 절대로 재생이 안 되는 세포는 뇌세포다. 그 다음에 재생이 안 되는 세포는 콩팥세포다. 신장세포다. 그 다음에 신장세포가 재생이 안 돼. 그 다음에는 심근세포다. 심장근육세포. 그 다음에 재생이 안 되는 것은 관절이다. 관절에 있는 연골이다. 연골 조직이 재생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학이 쭉 발전하면서 무슨 세포를 발견하게 됐냐면 한때 신문에서 많이 떠들었던 줄기세포. 아,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 줄기세포라는 게 이제 뭐냐면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다 재생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줄기세포가 뭔지 여러분 한번 공부를 조금 해보면 좋아요. 줄기세포. 자, 이게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나팔처럼 벌어진 게 이게 뭐예요? 나팔관이에요. 아시죠? 이거는 난소예요. 난소에서 28일마다 한 개씩 난자가 튀어나와요. 난자가 나오는 것을 배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배란을 하면 이 난자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을까? 그렇죠. 나팔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난자가 튀어나와서 왜 그런지 나팔관으로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난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헤매요. 뭐 이리저리 갔다가 이리도 갔다가. 그래가지고 엉뚱한데 붙어. 붙어가지고 이제 정자들은 그러면 이제 아빠로부터 이제 뭐가 나와? 요 정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자가 약 한 3억 마리가 나와요. 참 남성이라는 것은 정자 때부터 경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정자 대가리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아빠 유전자가 들어있고, 이 난자 속에는 엄마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난자만 가지고는 아기가 안 돼요. 이 난자는 무정란이야. 아빠 유전자 없어. 근데 아빠가 이제 정자를 넣어주면서 자기 유전자를 이제 탁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억 마리의 정자들 중에서 맨 1등으로 도착한 한 놈만이 대가리를 꽉 잡아볼 수 있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빠 유전자가 나와서 이 엄마 유전자를 만나서 드디어 세포 한 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없었던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엄마 뱃속에도 없었고, 요 순간, 예, 네, 아빠 정자 하나가 탁 대가를 쳐박으면서 아빠 유전자를 착 그 엄마 난자 안에 탁 넣어줄 때, 그때
처음으로 없던 이상구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란 건 본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먼저 제 1등으로 온 정자가 머리 대가리를 탁 쳐박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마 요거 2등으로 온 것 같아. 2등, 3등 뭐 이런 거 온 것들은 대가리를 안만 쳐박으려 그래 안 박혀요. 그리고 다 죽어버려요. 이것이 남성들의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아빠 유전자를 받은 난자를 수정란이라고 그래요. 정자를 받아들인 난자 수정란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 돼 가지고 계속 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난자가 나팔관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않고 이게 엉뚱한 데로 이렇게 길을 잃어 가지고 이렇게 헤매다가 엉뚱한 데 이런 데 붙어. 이런데 이런 현상을 자궁 외 임신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자궁 외 임신이 일어날까? 왜 난자가 길을 잃었을까? 여러분이 설명을 하실 수도 있을 만한데 이제 막 생각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막 받고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난자를 올바로 정해진 코스대로 이동시키는 것이 생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많이 막히고 그러면 얘들이 길을 잃을 수 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 이건 악령이 난자를 인도해가 엉뚱한 데로 보내가지고 이 자궁외 임신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궁 안이 아니니까 얘들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럼 막 출혈돼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악령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생기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내 몸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모르잖아. 하나님만 안다고. 그래서 T세포를 온 몸에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T세포들을 암세포 쪽으로 보내면 이건 내가 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보낼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로 이 이제 난자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악령이 막 마음이 복잡하고 막 스트레스 꽉 받고 이러면 그게 엉뚱한 대로 악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죠. 맞아요. 야, 이제 절대로 돌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수석 우동생인데, 돌대가리에서 수석 우동생으로 진급한 것을 우리가 축하드립니다. 간암 간 경화 나을 자격 있어. 아멘. 맞아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돼야 뉴 스타트라는 것이 어떻게 이 생각 속에 안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뉴 스타트의 원칙대로 한번 갖다 붙여 보는 거야.
그 정도는 돼야지. 어,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정란이 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는 장소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관에 이 나팔관이 여기서 이까지 길잖아요. 그러면 이 나팔관의 이 끝에서 3분의 1 되는 요 장소에서 만나요. 정자하고 난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 돼가지고 쫙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드디어 5일 내지 6일째가 되면 이게 자궁벽에 안착을 합니다. 이 안착하는 것을 착상이 된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생겨요. 줄기세포.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공 같아요? 뭐 배구공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농구공이라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껍질이 형성이 되고 이 공 같이 속은 비어 있는 공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차 있게? 물이 차 있습니다. 그 물이 앞으로 양수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착상, 자궁벽에 착상을 합니다. 하면, 착상을 하면서 요 착상 부위를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궁벽이고, 그리고 요거는 공이고, 물이 차있고, 그래서 이 자궁벽벽에 착상된 지점에서부터 이런, 이때까지 없던 이런 핑크색 세포들이 생겨. 요 핑크색 세포들을 바로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궁에는 없던 이런 회색빛 세포들이 생기는데 이 세포들이 나중에 더 많아지면 이 세포들이 바로 태반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러면 아기는 어느 세포들이 아기가 될까? 줄기세포가 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 우리는 엄마 자궁벽에 딱 착상됐을 때 우리들은 다 줄기세포, 줄기세포 덩어리에 불과했어.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줄기가 되는 세포, 이 줄기에서부터 뻗어나온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줄기에서 뻗어나온 걸 뭐라 그러냐고. 가지지. 어떻게 그것도 몰라. 아니,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뻗어나오잖아요. 근데 줄기는 하나야. 한 줄기에서 많은 가지들이 뻗어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들이 뻗어나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라 그러면 여러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말은 한마디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아니야. 한마디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 우린,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러고 있지.
그 참 여러 가지 돼. 뭐 이래서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라는 말은 줄기에서 뻗어나온 여러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줄기 세포라는 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여러 종류의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세포들이 될 수 있는 세포를 줄기 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기 세포는 어떤 줄기 세포 똑같은 줄기 세포인데 어떤 줄기 세포는 뇌세포라는 가지 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 세포는 간세포라는 줄기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여러 가지 세포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러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273 가지의 세포들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요? 줄기 세포로부터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줄기 세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세포로 변화시켜서 여러 가지 세포가 나올 수 있는 그 줄기가 되는 세포를 줄기 세포라고 그런다. 자, 그러니까 뇌 세포가 아무리 재생이 안 된다 그랬어도 우리 몸 안에 또는 뇌 안에 줄기 세포가 있다면 뇌 세포라는 가지 세포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줄기 세포가 뭔지를 몰랐을 때는 재생이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피부 세포, 여러분, 뭐 여기 입안이 헐어. 그렇죠? 그래서 구멍이 뻥 나. 그래서 붓고 벌겋게 염증이 생기고 그래도 한 열흘 지나면 뭐예요? 없어지지 않고 그게 재생됐거든. 그래서 이런 세포들은 재생이 아주 빨라요. 그리고 우리 피부도 뭐 찢어졌다 뭐 그래도 또 뭐요? 암으로 붙어버리고 다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갔던 피부 세포. 그래서 공 차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뭐요? 피부가 이만큼 까져버릴 수도 있거든. 그게 나중에 보면 피부세포들이 뭐예요? 다 자라서 그 공간을 다 메워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세포도 그렇게 재생이 될 수 있느냐? 간세포들은 가장 재생이 잘 되는 세포 중에 한 종류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간염 환자가 너무 많아요. B형 간염은 미국에서 좀 찾아보기 힘들어. 근데 한국에서는 B형 간염 환자들 너무나 많죠. 많은데, 많고. 그래서 이제 그 간염에 걸려가지고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간세포가 자꾸 죽어가지고 그 죽으면 거기 이제 흉터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간섬유화증에 걸린단 말이야. 간섬유화를 간경화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이거 대학생일 때도 교수님 간경화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길봐야 2년.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간경화 걸렸다 하면 뭐요? 사형이야. 그렇게 돼 있었어. 아, 간경화가 무섭구나. 이거 걸리면 뭐요? 그냥 2년 이상 못 가는구나. 크, 무섭다. 이러고 이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간, 요새는 간에서 무슨 세포가 발견이 됐어? 줄기세포가 발견됐어. 그러면, 그 줄기세포, 간 안에 여기저기 있는 줄기세포들은 장차 무슨 세포가 될 수 있어? 간세포가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의학이 발전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 콩팥세포는, 재장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콩팥 속에 줄기세포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줄기세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콩팥세포도 어떻게 재생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억울한 거는 그러니까 간 경화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의과대학 다닐 때 두 달, 2년 정도밖에 못 살아. 그렇게 배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믿어? 아, 간 경화는 안 나.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고 나와가지고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환자한테, 간 경화 환자한테 뭐라 그래? 안 낫습니다. 안 낫습니다라고 환자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환자에게는 손해예요. 왜 손해예요? 아, 안 낫구나. 아유, 살아봐야 한 2년 정도 살다가 죽는다고. 이렇게 해도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의사는 진짜로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의사들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걸 모르니까 아무 말에 막 해댄다고. 자기가 배운 대로. 이것은, 참,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모르면서 배운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환자가, 의사가 당신은 이 간은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기분 나쁜 소리가 뭐냐고 하면, 박사님, 제가 간 경화가 있는데요. 간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누가 그러더냐, 그러면. 그때 유명한 간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 예. 아니, 그 교수님이 그렇게 간세포가 재생 안 된다고 그러더냐고. 나 지금 그건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분은 그 당시 한국에서 누구나 다 아는 분이야. 간세포라는 것은요, 굉장히 재생이 빠른 세포 중에 하나인데, 그 교수님이 그걸 몰랐던 거야. 저는 몇 번 들을 때까지는, 이 환자분들이 잘못 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서울 최고의 의과대학에 계시는, 누구누구 박사님이, 간세포는 재생해야죠. 그건 그걸 모르다. 아직도 어떻게 환자들이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간은 얼마나 재생이 잘 되는 조직이냐고 하면,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간이 망가져가지고, 아기가 이제 간신히 이제 살아서 태어났어. 분만을 했어. 근데 이대로 이 정도 이런 간을 가지고는 아기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엄마 간의 한 부분을 잘라요. 그래서 아기한테 붙여줘요.
그러면 그 엄마가 한쪽 귀퉁이를 잘라서 붙여줬기 때문에 아기한테는 좀 부족해. 네. 그럼 그 아기는 여러분 제가 그 60일 거예요. 60일 이후 제가 날짜 수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 60일 이후면은 그 엄마한테 받은 조그만 간 쪼가리가 정상적인 크기로 자라요. 그런 만큼 자라는 속도가 빨라. 그런데 희한하게 그 간이 점점 자라다가 그 애기한테 딱 맞는 간 사이즈가 되면 그때부터는 안 자란다고. 그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이 간 사이즈는 언제 어느 크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간세포는 재생이 빨라요. 다낭신이거든요, 남동생이. 다낭신. 자, 보세요. 이제 이런 강의를 이렇게 들었다면, 박사님, 그럼 다낭신도 낫겠네요. 이렇게 돼야지. 의사는 안 돼요. 왜? 생기를 모르니까. 우리 올해 여기서 일하다가 현영춘 씨. 알잖아요, 여러분. 현영춘 씨 알죠? 이분이 이제 관뒀는데, 이분이 왜 여기서 일하게 됐냐고 하면, 그분의 형이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막 항암 치료하고,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막 그러다가 더 악화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현영춘 씨가 동생이죠? 이 동생이 이제 인터넷 탁 뒤지다가 뉴스타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이분, 동생 생각에 우리 형님을 여기 오게 하면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예, 그분들이 다 조선족 출신이에요. 연변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런데 형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뉴스타트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형님도, 와, 이제 나는 살았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현영춘 씨 동생도 강의를 듣다가, 박사님, 저도 잠깐 개인 면담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자고. 그 이제 면담을 했어. 형님, 박사님, 제가 다낭신 환자입니다. 그 이게 부모로부터 다낭신 유전자를 받은 거거든? 그럼, 내 부모로부터 다낭신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콩팥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 무럭이 자꾸 생겨서 포도송이처럼 돼. 콩팥이 변해가지고. 그러면 그 무럭들이 이제 콩팥 조직을 눌러가지고 콩팥, 정상적인 콩팥 세포들 다 죽어. 그러면 이제 콩팥 기능이 자꾸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건, 이제 이식 수술, 신장 이식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런다. 그 신장 이식 수술 받으면 그것도 고민이지, 그렇죠? 그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고 그 약 부작용하고 막 힘들지. 박사님 강의를 형 때문에 여기 왔는데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유전자도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다낭신 유전자도 점점 좋아지면, 다낭신도 무럭도 점점 뭐요? 없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게? 하이파이브 그랬어. 그래서 형이 먼저 낳았어, 암이. 먼저 낳고 이 사람도 뉴 스타트를 철저히 한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이 뉴 스타트 강의를, 시간만 나면 듣는다는 거. 차에 탁, 해가지고,
CD 뭐 이래가지고 시간만 나면 되라. 그래서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형 모시고 나가고 그분은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한 3, 4년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당시 좀 그분들이 그 건축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 타일 깔고 뭐 벽에 이거 타일 붙이고 아주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해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봤어. 이번에 저 눈 때문에 다 뭐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올해 저것도 다 고치려면 그분이 또 한 번 와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오실 수 있냐고. 그런데 다낭신은 어떻게 되었냐고. 박사님, 소변검사, 혈액검사 해보니까 신장기능이 뭐예요? 정상으로 다 돌아왔대. 그러니까 의사는 생기를 알아요. 유전자는 생기로 회복되잖아. 그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생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의사들은 당연히 뭐예요? 절대로 안 낳는다 그랬지. 그러면 동생은 그 절대로 안 낳는다는 걸 믿죠? 그러면 안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들어야 돼. 예? 뉴스타 강의를 처음부터, 첫 강의부터 차근차근 들고, 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도 내가 선택하는 뭐예요? 뜻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내 다낭신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 순간부터 동생의 그 잘못된 다낭신 유전자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해줘? 기본 여건을 갖춰주고. 그래서 병이란 건 그렇게 낫는 거지. 뭐 다낭신 해봐야 뭐 병원 가면 할 거 하나도 없어. 소변 검사하고 뭐요? 피 검사하고 뭐. 그거 뭐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속도만 좀 늦춰준다 뿐이지. 유전자를 회복시켜야지. 근데 그게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된다? 안 된대. 이는 못 낳는데. 내 팔자야. 그러면 안 낳는 거야. 왜? 안 낳는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씨가 된다 뭐 이런 소리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새롭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 그럼으로써 내 유전자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새로운 뜻을 가지고 이 뜻을 뜻대로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 존재야.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로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누나한테 동생이 그랬으면 그 의사는 생기를 아직도 몰라. 이렇게 나가야지. 내가 뉴스타트에서 배운 생기만 받으면 그것도 다낭신도 날 수 있어.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기 병도 낫고 그리고 누나가 좋아지는 거 보면 뭐예요? 그래,
누나의 이 암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거늘 다낭신 유전자는 안 돌아갈 수가 없지. 적어도 뉴스타트 곧 못 오면 강의라도 첫 강의부터 들어야 돼. 중간에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뭐 생기라 개싸코 뭐 무슨 개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이제 동물 실험으로서는 다 성공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교수, 유명한 교수, 황우석 교수,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쥐, 실험실에서 쥐를 척수를 잘랐어. 착 잘라. 그럼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신경줄기세포를 넣어줬어. 그래서 그게 신경세포들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응. 다시 걸었잖아, 지금. 뭐를 맞았다고? 이제 그런 이론이 나와가지고, 그때 사람들 돈 많이 썼어. 또, 예, 네, 아주 비쌌고 돈 많이 벌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도 인간에게 그런 줄기세포 치료를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가도 연구도 안 됐다고. 그거를 그냥 무조건 뭐 주사하고. 뭐, 이거는, 그거는, 지금도 아직도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 같은 거는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붕 떠가지고 막 줄기세포 와 그럼 만병통치네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떤 그 여건이 꽉 맞아야 돼. 야 그래서 그것도 그리고 줄기세포를 집어 넣는다고 뭐 우리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의 생기가 탁 작용해야지.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발견이 된다면, 이제, 뇌세포도, 간세포도, 콩팥세포도, 예, 연골도, 심근에도, 심장에도, 다 줄기세포가 발견이 됐어. 그래서 사실은 줄기세포, 내 줄기세포가 내 몸 속에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때 돈만 쓰고 내 속에 있는 줄기세포는 무시해버리고 엉뚱한 줄기세포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게 잘 될 리가 없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콩팥이 그래서 이제 콩팥이 많이 망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간염에 걸려서 간이 많이 망가지고 이제 그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곳에 줄기세포를 만드신다고. 그 줄기세포를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어디로, 가장 정확한 곳에 보내서 하면, 그러면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도 재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간도 재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는 본래 하는 의사는 하나님이야. 예. 돈 주고 뭐, 이거는, 그런 짓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줄기세포가 없는 곳이 없어.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어느 곳에까지 줄기세포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다? 뇌! 뇌세포. 예.
그러니까 뇌에도 줄기 뇌 줄기 세포라는 줄기 세포가 발견이 됐다고요. 발견이 되면 뇌 세포는 재생할 수 있는 거지. 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뇌 세포는 절대로 뇌 세포가 죽었다 하면 뇌 안에서는 절대로 새 뇌 세포는 절대로 생겨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그는 절대로 새 뇌 세포라는 것은 안 생기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자,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 뭐라고요? 자, new는 새 아니에요. 그렇죠? 새 신경, nerve는 신경입니다. 새 신경 세포 어디에? adult brain, 성인의 아기들이 아니라 성인의 뇌 안에 새로운 신경 세포가 생긴다. 발견한 거예요. 그 여기 읽어보면, contrary to dogma, the human brain does produce new nerve cells in adulthood. contrary to dogma, 이 말은 뭐냐면, 이때까지 주장한 것과는 반대로,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주장, the dogma, dogma는 뭐냐면, 뇌 세포는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가 이때까지의 주장이었어. 그런 지금 현재까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contrary, 정반대로요.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가 does produce, 생산하더라. 뭐를 생산하더라? The new nerve cells, 새로운 뇌세포를 이 성인에서도 생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합니다.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 빨간색 세포가, 성숙된 뇌세포예요. 이 뇌세포의 특징은 이 꼬랑지가 길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뇌 속에서 이런 초록색 세포를 발견했는데, 아, 이건 옛날에 우리가 모르던 세포인데 이게 무슨 세포일까 하고 알아보니까 이 세포가 바로 뭐예요? 스템셀이죠. 스템. 스템이 뭐예요? 스템이 바로 줄기라는 얘기예요. 줄기 세포가 발견됐는데 이 줄기 세포를 관찰해 보니까 성숙을 해. 1단계 성숙하면 이렇게 파르스름한 줄기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을 하면 2단계 성숙을 하면 이런 미성숙 뇌세포가 돼. 아기 뇌세포가 돼 가지고 이 아기 뇌세포들은 움직여. 이동을 해. 내가 어디로 가서 어느 부위에 가서 새 뇌세포, 성숙된 뇌세포가 될까? 필요한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모르지. 이 아기 뇌세포를 보내야 될 곳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 부위에 새로운 뇌세포가 생길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미성숙 아기 뇌세포를 걸로 보내는 거야. 그 길로, 거기 가서 이제
또 성숙해. 3단계 성숙을 하면 바로 이런 새 뇌세포가 되고 이것이 보세요. 이 새 뇌세포는 꼬랑지 길어요, 안 길어요? 그래서 옛날에 존재하지 않던 완전히 새롭게 성숙된 뇌세포가 새롭게 다시 생길 수 있다. 자, 이제 뇌세포까지 이렇게 새로운 뇌세포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발표가 됐으니 이제는 뭐 심근은 뭐 뇌세포 아니잖아. 뇌세포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그래서 심장에도 찾아보니까 줄기세포가 있고 콩팥에도 있고 연골에도 있고 다 줄기세포가 있어서 이제는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재생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인간 쪽에서는 뭐라 그래?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환자들은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할 수 없지, 뭐. 포기. 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의사가 하나님보다 더 의학적으로는 더 똑똑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인간 의사는 나보고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나는 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 그분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그렇게 큰 손해가 없어. 아시겠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고 그분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인간 의사가 못해줄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그분은 나를 만드셨으니까. 특히 뭐를 만드셨어? 유전자를 글자로 만드셨으니까. 이거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요? 그게 그 당연한 게 왜 그렇게 안 믿겼던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인간 의사 만나면 또 헷가다.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죠.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그래서 그래서 참 아따 그때 임배 씨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임배 너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자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이 참았다고 이 입에서 얼굴은 이쁘게 생겨가지고 대갈통은 완전히 망쳤네. 이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믿고 싶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선택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증거가 그냥 우리 현대 의학 모든 분야를 공부를 더 깊이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이 다
다 치유하시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다낭신 동생의 선택이에요. 아 어떻게 교회 댕겨요? 하여튼 교회 안 댕겨도 하나님은 낚여줄 수 있어요. 뭐만 아 생기라는 것이 있구나. 그거는 우리가 교회 안 댕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기 안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그러나 기본 여건을 갖춰주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냥 자유자재로 내 유전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치유할 수 있으시죠. 아시겠죠? 네. 자, 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 줄기세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줄기세포를 이제 우리 몸에 여기저기서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것, 골수에서 만든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줄기세포가 몸 안에서 찾기 힘든 사람이 있고 찾기 쉬운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럴까? 그렇지.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을 좀 그대로 어느 정도 갖춰주고 사는 줄기세포를 잘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막 술 먹고 이래가지고 기본 여건도 엉망이고 맨날 화만 내고 이러면 줄기세포가 잘 생산되겠어요? 안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줄기세포 존재 자체도 뉴스타트의 그리고 생기와 뉴스타트로서 줄기세포가 잘 생산이 안 되던 사람들도 줄기세포가 잘 생산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혹도 없어질 수 있어. 왜? 암도 없어지는데 왜 물혹이 안 없어지겠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동생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낭신 때문에 하나님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황우석 박사 시절에, 지금 황우석 박사 시절보다 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줄기세포를 만들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그래서 그 당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무슨 세포? 가지세포라고 그래야지. 피부세포도 가지세포고, 간세포도 가지세포고. 그래서 여러분, 다 공부 잘하는데. 이게, 다, 뭐랄까, 이 세상에서 세뇌된 대로 세뇌가 딱 돼가지고, 이 나의 생각이 자유롭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 공부를 하면요,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세속적인 옛날에 받은 세뇌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자유로워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 강의하는 거 보면 생각이 어디에 굳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리저리 그냥 유연하게 움직이잖아.
제가 생각해도 참 재밌어. 어떻게 이런 생각이 금방금방 날까? 어떻게 이런 말이 금방금방 막 입에서 막 나와버릴까? 이게 자유로워지. 생각의 자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기발한 과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런 피부세포 있잖아, 피부. 이 피부세포들도 본래는 무슨 세포에서 시작한 거요? 최우수 학생이가 도로 반원해야 되겠네. 이 피부세포도 가지세포 중에 한 가지야. 그렇죠. 273가지. 그런데 이 가지세포라는 피부세포라는 가지세포도 시작할 때는 무슨 세포였다? 줄기세포였지. 그러면 이 피부세포의 본성도 줄기세포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줄기세포를 본래대로, 옛날대로 빠꾸를 시키면 줄기세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희한한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맞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피부세포를 주로 이 귓밥에서 뗐대요.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긁어도 피부세포가 손톱 밑에 뭐 수백 개가 붙어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피부세포를 실험실에서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배양하냐면, 막 굶기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만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부세포들이 막 굶어가지고 막 그런 세포 배양법을 기아 배양이라 그래요.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그렇죠. 굶주리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막 간신히 살도록. 그러니까 세포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간신히. 왜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냐면, 뭐 대통령이라도, 뭐 판사라도, 뭐 교수라도, 뭐 목사라도 굶기면 다 같은 인간이 될 거 아니요. 폼 잡겠어, 안 잡겠어. 먹는 것만 있으면 뭐요? 서로 먹으려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을 굶기면은 내가 피부세포건, 내가 뭐 간세포건, 폼 잡을 수가 없지. 원시적 상태로 돌아올 거다. 그게 맞았어요. 굶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피부세포, 이제 이게 피부세포라면, 세포핵이 있고, 여기 이제 염색체 유전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요거를 실컷 굶겨가지고, 요거를 떼내요. 그러면, 여기 너무 굶어가지고, 이 유전자들은 내가 피부세포인지 아닌 줄도 뭐요? 너무 굶어가지고 막. 잘 모르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난자 안에 그 여성, 난자를 기증한 여성의 유전자가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요. 제거하면 이 난자는 텅 빈 난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여기다가 전기 충격을 치치칙 하고 줘. 그러면 이 피부 세포 유전자들이 치치칙 정신이
살짝 갔다가 깨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에 와 있어? 난자 속에 와 있거든. 그러면 나는 애기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본래 줄기세포가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참 좋아요. 왜? 아하, 역시 세포들은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가 본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세포도, 피부세포라는 가지세포도, 줄기세포라는 본래 원시세포도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기를 받고 뉴 스타트를 잘 하셔서 기본 여건을 잘 가르쳐 갖춰주면 암세포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온다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러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